네. 그래서, 결과 같은 2주부터 시작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핵심만 탁탁 찍어서 넘어갈 거니까, 만약에 질문 있으면은 지금 바로 주세요. 쳐서 들어오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짜깨짜깨 레코딩 할 거니까. 일단은, 제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개념을 먼저 잘 설명하고 가는 게, 개념 설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 개념만 알면은 뒤에 뭐 커브라든지 서피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개념 없이 하면 진짜 말 그대로 명령을 외워야 되는데,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 명령을 외울 필요가 없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어떤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개념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형도 잘 알다시피 일단 라이노 3D 같은 경우는 그 넙스 기반의 모델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상반되는 게 폴리곤인데, 폴리곤은 스케치업, 뭐 3ds Max 같은 게 그런 어떤 각각진 면들을 흔히 이제 부르는 거고, 넙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폼, 어떤 형태가 어떤 수학적 함수에 의해서 이렇게 쭉 커브가 구현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넙스 기반 모델링이다, 커브 서피스 만드는 모델링이다라고 인트로덕션을 해주면 되고. 근데 사실 보면은 라이노가, 저는 수업 시작할 때딱이 풀더 메뉴를 설명해 주거든요. 보면 파일 메뉴는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다. 거기서 거기고, 그다음에 에디트 다 거의 똑같고, 뷰도 3D 프로그램 똑같고. 이거 이따가 뒤에 또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커브 서피스 솔리드 메쉬, 이게 다 뭐냐면은 모델링이잖아요. 모델링에 관련된 거잖아요. 디멘전도 모델링 서포트고, 트랜스폼도 모델링에 관련된 거고. 보면 나머지는 툴, 어날리시스, 렌더링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라이노는 전체적으로 태생 자체가 모델링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뭐 렌더링도 아니고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그래서 이 모델링의 이렇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델링 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게 요거들을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 용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관련 용어를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해주고, 애들이 못 따라오는 용어들은 그냥 듣고 말라 그래요. 왜냐면 뒤에서 또 나오거든요. 뒤에서 나오면은 그때, 아, 이게 이 용어구나. 그래서 중간 수업 뭐 3주차, 4주차 하다가도 다시 첫 페이지 넘겨봅시다 해서 지금 용어를 항상 이렇게 붙들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핵심 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지 기본적인, 마치 단어를 알아야 영어 공부를 하듯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넙스는 뭐 설명하면은 뭐 요런 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디그리 같은 경우는 라이노에서 프리폼과, 프리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이 디그리를 설명할 때는 이 별표 쳐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뭘 설명해 주냐면은, 딱 화면을 킨 다음에 이 커브를 이렇게 그려봐요, 제가. 그렸죠? 지금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찍었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찍었죠,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이거는 라이노의 상에서는 폴리곤이라고 부르죠. 얘는 커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넙스 커브라고. 근데 결국 얘네 둘 차이가 딱 굉장히 심플해요. 루빌드 하게 되면은 얘는 그냥 디그리가 1인 거예요, 1. 근데 얘는 디그리가 3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디그리를 1로 바꿔주잖아요. 보세요. 엔터 딱 치면은 각으로 바뀌죠. 만약에 제가 얘를 디그리를 3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프리폼으로 싹 바뀌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디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 되시죠? 이게 서피스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그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단계. 그래서 디그리가 1인 경우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라인, 그다음에 디그리가 2인 경우는 수학적으로 뭐 서클이나 아크, 디그리가 3인 그 이상부터 프리폼이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이 디그리는 커브가 되는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디그리 1은 그냥 직선, CAD 같은 직선이고, 디그리 3은 그런 어떤 프리폼 커브를 만들기 위한 어떤 프로파일 될수 있다. 디그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딱 감이 오시죠? 자, 그다음 CP 할게요. CP는 뭐냐면은 컨트롤 포인트예요. 그 라이노에서 굉장히 이것도 이센셜한 저거죠. 보면은 F10번 누르게 되면, 네, F10번 예, 이제 뭐 영상을 두개 붙이시는데 하시고. 그래서 F10번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포인트가 딱 떠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CP예요, CP. 그래서 결국엔 라이노는 이 컨트롤 포인트만은 맥스의 벌텍스처럼 다 당겨서 쓸수 있다는 거죠. 잘 보세요. 여기서 F10번 누르니까 이거는 바로바로 움직이겠죠. 왜냐, 디그리가 1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얘를 리빌드해서 디그리 3으로 바꾸면은 또 이런 커브가 나오겠죠. 결국에는 또 컨트롤 포인트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컨트롤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그다음에 낙이라는 게 있어요. 낙은 뭐냐면은 컨트롤 포인트를 추가하거나 감소시킬 때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어떤 머트리얼 학생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낙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지금 그 인설트 낙이라는 게 있죠. 인설트 낙이라는 걸딱 켜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하나 인설트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엔터 딱 쳤어요. 그 다음에 F10번을 딱 눌러서 보면은
일단 라이노는 꼬이잖아. 그럼 무조건 ESC를 여러 번 누르세요. 그럼 다시 돌아오거든요. F10번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잠깐만요. 헷갈렸어. 지금 몇 년 만에 잡아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컨트롤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이거 나중에 뒤에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 설명될 건데 쉽게 설명하시면 드리면은 지금 F10번 눌러가지고 보면 이게 컨트롤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컨트롤 포인트를 삽입하기 위해서 인서트, 나중에 배우는 개념인데 인서트 컨트롤 포인트가 있죠. 컨트롤 포인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어떻게 인식으로 들어가냐면은 잘 보세요. 내가 여기를 딱 클릭하는 순간 형태가 변해요. 그래서 F10번 누르면 컨트롤 포인트가 삽입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낫 같은 경우는, 인서트 낫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형태가 변하지 않고 계속 들어가요. 맞춰가지고 안 변하잖아요. 그리고 딱 하면 여기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컨트롤 포인트가 생성이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낫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컨트롤 포인트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서트 킹크라는 게 있거든요. 킹크? 킹크는 이제 꼬임이 발생하는 거예요. 꼬임이. 아까 내가 지금 낫이랑 킹크 헷갈렸는데 선택해갖고 딱 엔터 쳐서 킹크 지금 집어넣었죠? F10번 누르면은 이렇게 잡을 꼬임이 발생하죠. 이렇게 꼬여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원래대로 하면은 그죠? 약간 그런 식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다 보시면은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커브를 그렸으면 이 커브 성격 자체가 컨트롤 포인트를 갖다 이렇게 늘리게 되면은 이렇게 그 텐션 값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제가 킹크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그 개념적으로는 인서트 낙이 두 개인가 세 개 이상이 이제 합쳐졌을 때 이게 킹크가 발생되는데 영어로 하면 꼬임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말로 하면은 킹크를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F10번을 딱 눌러서 보니까 자 보세요. 여기 킹크 발생했죠. 이런 식으로 꼬여버리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하트 모양을 만들려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데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겠죠. 하트 모양 만들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포인트 많이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그 텐션을 잡아주는 거니까 이 커브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개념을 설명하면 사무실 보여주고 넘어가요. 이거를 지금 여기서 100%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낙이랑 킹크 일단 이건 별표가 없죠. 이거는 애들한테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설명해주고 넘어가면 돼요. 어차피 뒤에서 다시 설명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컨티뉴이티. 연속성인데 연속성은 무슨 개념이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전혀 다른 두 개의 커브가 있죠. 커브가 있는데 잘 보세요. 만약에 그냥 폴리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랑 얘를 이어라. 그럼 이렇게 이으면 돼요. 봐보세요. 엔드포인트 잡고 엔드포인트 잡고 이으면 끝이에요. 근데 얘랑 얘랑은 이어라. 부드럽게. 어떻게 이어요? 불가능해요. 절대 못 이어요. 맞잖아요. 이 값을 어떻게 산출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부드럽게 찍으려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찍었다 하더라도 익스트루드 시켜서 나중에 커브 서피스 분석해보면 그 부분이 꼬임이 나타나거든요. 이따 설명해 줄게요. 나중에 어나이시스 부분에 어나이시스 부분을 하게 되면 그거 참조하세요. 그 꼬이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블렌드라는 걸 할게요. 블렌드 커브라는 걸 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 지금 컨티뉴이티라는 게 있죠. 컨티뉴이티. 여기도 컨티뉴이티가 있죠. 보세요. 첫 번째 컨티뉴이티, 두 번째 컨티뉴이티. 그래서 첫 번째 컨티뉴이티가 만약에 G0다. 두 번째 컨티뉴이티도 G0다. 지금 제가 첫 번째를 끊었어요. 그럼 G0가 적용되어 있죠? 두 번째 선택해서 G0가 적용되어 있죠. 이렇게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G0였어요. 다시. 이번엔 G1으로 바꿀게요. G, 1으로 바꿀게요. G1은 G0는 위치와 위치로 옮기는 포지션이랑 역할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올 텐데 G0는 포지션으로 다른 명령에서 포지션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포지션은 곧 G0를 뜻하는 거예요. G1은 탄젠시, G2는 커브에 쳐. 이따 나오거든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지금 G1, G1이니까 이거는 탄젠시, 탄젠시겠죠. 봐보세요. 탄젠트 값을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커브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또 제가 해볼게요. 아까 거 G0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이건 G0예요. G0, 이건 G0고, 이거는 G1이죠. 이건 G2 해볼게요. 예상할 수 있듯이 G2는 어떻게 될까요? 더 부드러워질 거죠. 왜냐? 여기서 쭉 오는 그 커브의 첫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과 이 값을 최대한 존중해갖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G2. G3, G4 해서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G2 이상을 안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면이 이제 좀 복잡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넙스에서는요, 요것만, 이 개념만 하면 지금 거의 다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뿌리 깊게 알아야 돼요. 단순한 게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서피스든지 딱 보고 나서 그런 것들 동시에 같이 상상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서피스도 해당돼요. 서피스도 지금 딱 보면은 단공명 서피스가 있고 복공명 서피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같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복문문제. 그렇죠. 복문문제 어쨌든 자동으로 이루어질 텐데 아, 그런 것들을 다 잘라가지고 형이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 위끝 엣지 같은 경우는 G1으로 가고 가운데 G2로 가서 이 복공만 마저도 컨티뉴, 그러니까 그 커브 값을 바꿀 수, 베리에이션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 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면과 면이 맞아.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잘 보세요. 저는 애들한테 항상 이거 설명할 때 내가 열변을 토하거든요. 자, 물어봐요, 애들한테. 여러분들,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굳어 보인다 그러죠? 그럼 이건 뭘로 만들었냐, 이거죠. 맥스에서는 단순하게 이렇게 폴리곤을 쪼개가지고 만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이거는 뭐냐면요. 자, 페이퍼 한 장만 줘보세요. 결국에는,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할 때는 좀 길게 설명할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형은 아실 거예요. 근데 한번 더 확실하게 이번에 진짜. 까먹지 않게. 라인웨이는 모든 서피스는 사각 패널이에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종이처럼요. 딱 사각형 패널이에요. 그래서 이 사각형 종이를 제가 이렇게 둥글게 말아볼게요. 저는 섭션 애들 거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증명해 보인다고 하죠. 결국에는 이게 사각형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smooth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볼게요, 스무드. 스무드 계속 치니까 어떻게 되죠? 위에가 열리죠. 자, 그 전에 좀 더 드라마틱하게 다시 보여야 되는데 얘를 선택한 다음에 F3번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창이 하나 떠요. 프로퍼티. 그러니까 맥스의 모디파이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셔가지고 show surface를 인비 비지블을 체크 해제해주면은 여기 검정색 라인이 하나 뜨죠. 이걸 심이라고 불러요. 심. 이게 심이에요, 심. 심이 뭐냐면 여기 옷 같은 데 있잖아. 질감과 질감 만나는 데가 심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9가 9처럼 보일 뿐이지 결국 사각 패널을 가지고, 보세요. 대충 감오시죠? 점점 사각형으로 변하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여기 끝에 있죠? 여기 끝에 0,0이 이 종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위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오늘 이쪽은 이쪽에 해당되겠죠? 이 밑에는 이쪽에 해당되겠죠? 제가 왜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걸 알아야지 서피스를 장악할 수가 있어요. 스크립팅을 하던 그래프를 하던 뭐 어디야 그 뭐죠 맥스 스크립트라던 뭐 파이썬 스크립트라던 뭐 마야를 하던 메르 스크립트라던 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각 패널이에요. 모든 면들은 자 여기서 뭔만 여기서 이거 선택한 다음에 여기요 인비지 비지얼 네, 아 비지얼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소커브를 보이게 하냐 안 보이게 하냐거든. 아이소커브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기 눈에 보이는 이런 커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모든 그 프리미티브는 다 힘이 있겠네. 그러니까 없을 수가 없네. 잘 보세요. 보여주는 게니까 그러니까 원이라든지 점프리라든지 모든 거는 기본은 똑같다는 거 아니야? 그냥 사각 패널이에요. 사각 패널에서 네. 그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네, 제가 증명해 볼게요. 굉장히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제가 예전에 열변을 태우면서 형한테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잘 보세요. 박스죠? 이건 뭘 거야? 유추해 보세요. 결국 여섯 개의 사각 면들이 모인 거예요. 볼까요?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커브는 어떻게 하냐. 뭐. 잠시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건 여섯 개의 패널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은, 제가,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원. 해서, 얘를, 플레인. 두두무. 자, 까먹었어. 자, 가보세요. 원이 있죠? 얘는 뭘까요? 얘 사각형 패널이라면 돼요. 그럼 여기가, 사각형이 이렇게 모여있는 걸까요? 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좀 제가 여기다가 사실 트림드 서피스랑 언트림드 서피스를 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요. 왜냐면 용어 설명이 그것도 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사실 나중에 또 나오긴 나오는데 이것까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어쨌든 지금 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라인웨이에 있는 모든 진짜 모든 100%의 면들은 다 사각형이라는 걸 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얘도 지금 면이잖아요. 근데 얘도 사각형이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트림드 서피스라고 해요. 트림드 서피스. 그래서 만약에 트림드 서피스를 원래의 모양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언트림이라는 개념을 써야 돼요.
자, 언트림이라는 걸 쳤어요. 됐죠? 사각형을 변했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결국에는 얘도 뭐죠? 사각형 패널이라는 거죠. F10번 눌러보면 나오죠? 컨트롤 포인트가. 그러면은 지금 또 트림드 스피스랑 언트림드 서피스랑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제가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럼. 자, 이런 사각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잘랐어요. 커팅 될 오브젝트. 아, 참 좋다. 커팅 오브젝트. 괜찮아요? 자, 이것도 사각형이겠네요. 맞죠? 맞아요, 사각형. 근데 이거는 뭐, 지금 트림 했잖아요. 트림드 서피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냐면 F10번 눌러보잖아요. F10번 눌러보면 봐보세요. 기존에 게 남아있죠. 그러니까 잘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될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이 원을 가지고 면을 만들었죠. 이렇게. 근데 이 면이 잘 보세요. 어떤 개념이냐면 이 라인을 바탕으로 라인, 그러니까 맥스나 스케치업 보면은 그 커브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라 이 커브가 인풋이에요. 인풋이고 거기에 맞는 사각형을 딱 생성한 다음에 그 사각형 위에다가 이 원을 대놓고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른 나머지 것들 남기는 게 지금 이 프로세스라는 거. 지금 단시간 안에 돌아가는 게 사실 그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질문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잘 보세요. 다시 할게요. 플레인 서피스를 선택하고 딱 하면 요거만 딱 남죠. 그 개념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지금 그냥 만든 거랑 사각형 패널 이렇게 된 다음에 얘를 트림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하 선택하고 항상 라인은 대화거든요. 트림하고 엔터 쳤죠. 그 다음에 커팅 오브젝트 찾으라는 거죠. 얘죠. 커브죠. 선택했으면 다 했으면 항상 오른쪽 엔터. 그 다음에 자를 오브젝트 찾으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든 원이랑 아까 만든 원이랑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도 보세요. 지금 트림드 서피스라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좀 더 확장할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좀 제가 무리해서 좀 많이 나갈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라인으로 하다 보면은 여기다가 뭘 하냐면은 필렛 엣지. 필렛 엣지가 필렛 엣지 있죠. 필렛 엣지 가지고 엣지에서 잘랐죠.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그냥 보이죠? 그러니까 맥스나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은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만 보일 거예요. 자, 화면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 맞는 프로퍼티가 뜨겠죠. F3번 누르면 나오는 거. 그죠? 그죠? 근데 바탕화면 누르면 바탕화면에 대한 프로퍼티가 뜨겠죠. 그래서 화면이 크게 돌면은 타겟의 플레이스를 잡은 다음에 거기다 딱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럼 다시 정확히 이렇게 돌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게 노하우인데 어쨌든 보시고. 지금 이게 맥스나 그 다른 모델링 스케치업 하는 사람들 이게 이걸로 보일 거지만 이거는 뭐냐면요. 결국 제가 다 해체해 볼게요. 다 해체해 보면은 잘 보세요. 얘 이렇게 해체할 수 있죠. 이렇게 해체할 수 있죠. 해체할 수 있죠. 뭐 이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해체하고.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제가 살짝 옆으로 뺀 다음에 F10번 딱 눌러볼게요. 보니까 뭐죠? 이 원래 형태는 이렇게 긴 서피스인데 얘를 그냥 히든 이쪽을 잘라가지고 안 보이게 만들어준 것 뿐이에요. 그게 트림드 서피스라는 거예요. 트림이 된 서피스. 트림 이디 서피스니까. 보세요. 얘 한번 해볼게요. 얘 F10번 딱 눌러볼게요. 얘는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 얘도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장 건축적인 어떤 지속 가능한 서피스를 만들려면 언트림드, 다시 이야기할게요. 트림드 서피스가 아니라 언트림드. 트림이 안 된, 깨끗한, 퓨어한 상태의 서피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트림이 된 서피스를 트림이 안 된 서피스를 어떻게 만드냐? 그냥 언트림이라고 치면 돼요. 보시면은, 잘 보세요. 언트림이라고 치게 되면은, 살아나죠.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워진 게 아니라, 다시 그 형태대로 되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또 다른 이걸 확장을 하나 더 하면요. 제가 다시 여기다가 필렛 엣지를 할게요. 그래도 하도 오래간만에 라인을 잡아서. 그래서 이번에 라디우스 값을 한 8 정도 잡고. 그 다음 제가 이걸 익스플로드 할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 공간을 막아볼게요. 이 공간을 뭘로 막냐면은 제가 패치라는 명령으로 막을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패치 있죠? 패치, 엔터.
그 다음에 디폴트 엔터. 자, 막혔죠. 와, 막혔다. 이건요, 말 그대로 겉보기만 막힌 거지. 이거는 어떤 그 건강한 모델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갖고 와볼게요. 갖고 온 다음에 F10번 딱 눌러볼게요. 봐보세요. 이만한 말 그대로 헝겊을 대고 자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한테 만약에 나중에 스크립팅이라든지 어떤 더 어떤 고난이도의 어떤 그 서피스 매니큘레이션을 하려면은 여기서부터 다 먹거든요. 왜냐면 여기서부터가 그 이게 쭉 X, 아니 이거 U, V라는 개념으로 돌아가요. 서피스 컨트롤 할 때. 그래서 U, V 여기서부터 서피스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언트림 하게 되면은 언트림 하게 되면 보세요. 살아났죠, 이렇게. 결국엔 얘 오리지널리티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크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모델링 하는 애들 이렇게 책이라든지 뭐 그냥 하는 애들 보면은 다 그냥 이렇게 하고 짜증 내서 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모델링 한 거고 그게 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뭔가 뭐 더 패브리케이션하고 제너레이티브하고 뭐 그 본래 그 언트림 되는 이런 형태를 이런 형태가 그냥 그 항상 생각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여기서 만약에 하다 그러면 여기 이 상태에서 뭘 해야 되냐면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하는 게 네트워크 서피스거든요. 자, 다시 여기 네트워크 서피스요. 네트워크 서피스를 언트림드 서피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이 주로 만들어져요. 맞아요. 일단 그런 게 다 틀려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역설계라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 설계를 두 번 세 번씩 계속 반복하면서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서피스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제가 지금 이걸 어디까지 커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루에 4시간씩 수업하는데 제가 한 2시간 더비거든요. 근데 그렇게 16번이니까 그거를 지금 비디오 런업까지 만들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자, F10 딱 눌러니까 정확히 딱 맞아떨어지죠. 얘는 정확하게 어떤 패널라이징이라든지 무슨 뭐 컨트롤하고 얘를 가지고 어떤 함수라든지 로직을 짜서 적용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것만 쓰면 되잖아요. 네트워크 서피스만. 저는 그래서 네트워크 서피스를 주로 장려해요. 패치는 될 수 있으면 쓰지 마. 아니, 쓰지 말라 그래요. 근데 하다 보면요, 이제 건축물을 만들다 보면은 솔직히 저도 막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막 이렇게 두 개, 세 개, 세 번씩 역설계를 해가지고 나와도 되게 모호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게 힘이냐면은 그 형태를 딱 보고서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구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쪽에서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면을 만든 다음에 다시 거기서 프로파일을 재추출한 다음에 이쪽으로 커버를 해가지고 한 면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쉽게 설명하면은 뭐 라인으로 누가 모델링 했다는데 딱 받아서 보잖아요. 받아서 봤을 때 면이 사각형 패널이 정확하게 읽히는 모델링이 있고 그냥 헝겊뎅이처럼 막 이렇게 막 익스트루드하고 막 조인 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도 있거든. 이거는 그냥 만든 거야. 그냥 그린 거야. 그냥. 그러면 언트림드 안 되는 형태를 잡았어. 예.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 데이터를 형태가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걸 패널링을 자를 수 있잖아.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본래 언트림을 하게 되면 본래는 이런 거였는데 그냥 이런 형태를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그 언트림도 모른다 치고 그렇게 만드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이걸 그냥 설계화하게 할 수는 아예 없다는 거는 아니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라인으로 쓰고 더 이왕이 하는 거면 네, 고급으로 나가기 위해서 기본에 그러니까 친구들이 처음 시작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개념 잡아주는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또 설명하면 계속 가지쳐 나가는데 중요한 건 지금 심을 설명하려고 왔고 심은 면의 어떤 그런 모이는 그러니까 끝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끝부분들은 결국에는 다 모든 면들은 다 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사각형을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제 컴퓨터가 아니어서 못하겠는데 그 저번에 공간에서 공간 건축에 산 거 있잖아요. 그 노드썸. 그게 딱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지만 그거 그 겉에 있는 스킨은 한 가지 그 서피스예요. 하나 이렇게 말아보는 거예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예를 하나, 그 예를 꼭 들어주거든요. 말았다는 거는. 예. 네. 결국엔 펼치면 사각 패널이다. 사각 패널이다. 그리고 이게 콘서트 장인도 편하고 뭔가를 장악할 때 되게 편하거든요. 그 생각을 항상 갖고 있으면은 뭔가를 복잡한 서피스도 단순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여기서 끊어주고 다시 시작할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용어 설명이니까 지금 다 이해할 수는 없고요. 제가 보면 이제 아이소커브라고 하는데 뭐 마야에서는 아이소팜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시각적으로 면을 구분하는 용도인데 이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도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했을 때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물론 굉장히 식상한 건데 재밌을 수 있어요. 리빌드 해가지고 제가 여기를 그 컨트롤 포인트가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죠. 가로로는 두 개, 세로로는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 두 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로 있는 걸로. 내가 이거를 네 개 네 개로 바꿔볼게요. 네 개 네 개. 그죠? 오케이 누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F10번 누르면 컨트롤 포인트가 네 개 뜨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렇게 올리고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럼 이런 복공면이 만들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인서트 아까 했던 낙을 해볼게요. 인서트 낙을 해보면은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방향을 U방향이 아니라 V방향으로 바꿔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인서트 낙 그리고 U방향으로 해서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아까 이 와이어프레임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아니, 아이소 커브. 와이어프레임으로 볼 수 있는데 밑에 있는 거 지금 같은 얘기예요. 지금 잘 보시면은 이게 보이는 게 지금 아이소팜이에요. 다시요. 마야에서는 아이소팜이라 부르고 여기서는 이제 아이소 커브라고 부르는데 얘를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익스트랙트 와이어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은 좀 자동으로 됐죠? 봐보세요. 커브가 이렇게 추출됐죠. 커브 얘는 커브고 얘는 서피스고. 그래서 제가 스플릿을 시켜볼게요. 본래 그 서피스라는 게 아이소코브는 시각적으로 어떤 형태를 이렇게 생겼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보여도 주는데 그걸 또 추출할 수도 있어요. 그 추출하는 게 아까 그 익스트랙트 와이어프레임. 와이어프레임이라고. 네. 그래서 제가 스플릿 해가지고 잘릴 오브젝트가 뭐냐. 예. 그다음에 자를 커팅 오브젝트나 뭐냐. 여기 있는 서피스가 되겠죠. 그래서 잘랐죠. 잘 보세요. 굉장히 쉽게 되죠. 잘라지죠. 이런 식으로. 창문 내는 거나 이런 거 할 때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참 정말 대단한 게 이 커브 값에 정확히 맞게끔 그 커브가 아니 서피스의 커브 값에 맞 서피스의 커브의 척 값에 맞게끔 커브가 정확히 올라타 있고 그 다음에 탁탁 맞춰서 잘리니까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 산술적으로도 라이노가 맥스에서 이거 하면 다 깨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넙스가 이런 게 강한 거예요. 자 진도 좀 뺄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엣지 커브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별표는 무조건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멀 디렉션은 뭐냐면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설명함에 있어서 참 여기까지 설명해주면 좋은데 그 왜 왼손 법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왼손 딱 하면은 XYZ가 나오잖아요. XYZ는 뭔지 아세요? 3차원 지금 여기가 있는 그러니까 월드 좌표계의 개념이에요. 3차원 개념의 좌표계가 XY 좌표예요. 그러면 2차원 좌표계가 뭔지 아세요? UV 들어보셨죠? UVW라고 2차원 좌표계는 UVW로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은 지금 이게 그 라이노 스크립트 101 책 보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지금 자 일단 언도를 해볼게요. 언도 막 해가지고 라마 서피스 갖고 오고 지금 이 서피스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2D잖아요. 2D 서피스잖아요. 서피스를 2D로 불러요. 자 여기서 조금 고난이도 하나 나갈게요. 자 결국에는 내가 얘 다각형이 됐죠. 예.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이렇게 말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얘는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뿐이에요. 이게 되게 어떤 시간 개념이랑 되게 재밌는 행위예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2D 이 서피스 자체는 왜곡이 없어요.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3차원 공간상에서 이렇게 위치가 왜곡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2D 자체는 그냥 하나의 사각형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그래서 얘를 매니플레이할 때는 그냥 얘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은 지금 다른 것도 지울게요. 지우고 얘 선택한 다음에 잠깐만요. UV 있죠? UV를 펼치면은 얘를 펼치면요 찍 나오죠. 지금 결국 얘가 얘라는 건데 자 얘 속성은 지금 이렇게 뿔룩 튀어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이 면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저 몸을 하나거든요. 근데 팔은 광주에 가 있고 다른 팔 하나는 부산에 가 있고 다른 머리 하나는 평양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몸은 하나예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2차원은 언제나 다각형인데, 그러니까 왜곡될 수가 없는 형태예요. 2차원이라는 것 자체는. 근데 단지 3차원 공간에서 좌표가 3차원 공간이 왜곡된 거예요. 내가 올라타 있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원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랬죠. 그 다음에 얘가 그 apply UV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해주고 얘를 잡아서 가면 어떻게 됐죠? 여기 있던 게 그대로 올라갔죠. 이런 커브 그릴 수 있나요? 지금 화면이 안 가니까 화면 클릭하고 플레이스 한 다음에 여기다 떠주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죠? 결국에는 이거를 이게 그렇게 된 게 뭐냐면은 결국엔 얘는 얘예요. 근데 단지 왜곡됐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우리 눈에만. 좀 더 요즘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어드밴스드 코스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돼서 얘는 결국에는 U랑 V 방향만 있는 거예요. U랑 V 방향. 그 다음에 UVW라고 그러고, UVW는 뭐냐면 사실 W가 노말 방향이나 같은 건데, 그건 뭐냐면은 W 설명하려고 제가 너무 깊게 들어온 것 같은데 나중에 설명이 이해가 되시는데,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한 점을 찍었죠. 이 점에 W 방향이 어디냐, 곧 노말 방향이 어디냐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 면에 접하고 있는 3차원 공간상의 수직이에요. 수직.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잘 보세요. 보세요. 보이시죠? 이게 노말. 지금 이거 클릭하니까 노말 디렉션 나오죠. 이게 노말 디렉션이에요. 면의 수직한 방향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하시다 보면 중요한데, 이제 면을 좀 이렇게 수정하고 그럴 때, 수직으로 탁 나오는.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이 특정한 점 딱 찍어가지고 거기에 수직하는 방향 하라고 하면 계산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가 컴퓨터 힘을 빌리지 않고. 그럼 이거는 쉽죠. 딱 보면 뻔하잖아요. 이건 위고 여긴 90도니까. 근데 이제 커브 값들은 그게 힘들다. 그래서 이 노말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Z값이야. Z값. Z값인데 그냥 Z값이 아니라 그 커브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그 커브의 90도 행하는. 지금 이 종이도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커브 값들이 있잖아요. 점 무한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한대. 그럼 이 무한대의 점에서 특정 점을 딱 찍었을 때 거기에 면에 90도 하는 90도 위로 올라가는 값을 노말 디렉션이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엔 메쉬가 있는데, 사실 메쉬는 저가 알기로는 이게 라이너가 사실 넙스 프로그램이거든요. 보세요. 다 넙스인데 메쉬가 있어요. 메쉬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메쉬가 없다고 하면은 메쉬라는 건 명령어 자체라든지 이런 특정 어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라이너는 파티클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내가 파티클을 인풋 해왔어요. 파티클 들어올 수도 없죠. 아예 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3D 프린팅을 하든 뭘 하든 얘들 결국에는 폴리로도 컨버터를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런 개념이에요. 자, 폴리로 컨버터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폴리곤을 좀 많이 만들면 이렇게 나오겠죠. 폴리곤화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얘는 폴리곤이에요. 딱딱딱. 그래서 이거 갖고 3DS나 뭐 이런 맥스 넘겨버리면 돼요. 얘는 넙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메쉬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호환 자체가 불가능하죠. 얘는 지원 자체를 안 하는데. 마치 라인에서 파티클, 그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지? 파티클 명령어나 모델링 파일을 부르는 거 똑같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 넙스의 모델링을 이게 존재하는 거는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에서 만들어진 건가? 넙스는 예전에 얘네가 그 알리아스 마야, 마야 있는 엔진을 가져와서 처음 썼다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개념을 넙스를 개념을 그 폴리곤화 시켜주는 게 이 메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메시를 만들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유용성을 예.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 메시가 없다가 계속 라이노, 전 잘 모르겠지만 계속 주워 들은 건데 라이노가 넙스만 있다 호환성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점 버전업이 될수록 메시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뿌리가 이랬다. 이제 앞으로 변해나간다. 지금 뭐 봉고라는 애니메이션 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메쉬를 보면 된다. 그러니까 메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케치업 그런 모델링이나 컨버터 할 수 있는 만들어서 보내고 또 각 스케치업이나 맥스에서 한 모델을 갖고 오면 메쉬도 들어와요. 그럼 그러한 메쉬를 다시 넙스로 바꿀 수는 없나요? 바꿀 수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말 그대로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요런 형태잖아요. 똑같은 속성까지는 못 바꿔요. 여기서 만약에 또 지금 제가 한게 뭐냐면은 지금은 이거잖아요. 이거.
자, 가만히 눌러보니까 왼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뭐죠? 서피스나 폴리서피스에서 메쉬를 만든다는 거죠.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메쉬에서 폴리서피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어요. 만들었죠. 자, 만든 게 이거예요. 만든 게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 사각형이 이 하나 사각형으로 또 변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익스플로드 시키면은 잘 보세요. 여기 또 이제 하나의 그게 온 거예요. 한 하나의 패널이 요게 커브값이 갖고 있는. 그럼 결국은 넙스라는 그 형태를 만들어내면 네. 그걸 메시화 시켜야지 실질적인 건물에 그게 패널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패브리케이션 어떻게 할까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근데 그 메시 네. 그 어떤 그 저 잘한 넙스의 데이터를 이걸 가지고 네. 이걸 가지고 만약에 메시 넙스를 이렇게 쪼개놨어 이렇게 네, 네. 쪼개서 이게 이건 넙스야. 네. 그러면 이거에 하나에 대한 조각을 네. 그러니까 이 익스플로드 하면 예. 익스플로드를 하면 예. 이 자체 그 넙스가 쪼개진 조각들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익스플로드 했을 때 이런 게 넙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 예. 이게 본래 하나의 넙스였는데 예, 예. 익스플로드 쪼개면 이렇게 쪼개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트림하면 잘라지고 그 아, 개별적인 거죠. 그 개별적인 속성이 그래도 넙스다. 예, 예. 바뀌기 전까지.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이걸 처음에 이해하시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해도 안 되실 정도로. 근데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을 가지고 하시면서 그런 속성들 계속 파악하다 보면 아 이게 진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다시 정리하면 넙스는 이렇게 복공면이든 컨트롤 포인트를 사용해가지고 라인에 있는 모든 명령을 사용해가지고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이걸 반대되는 딱딱딱 각이진 스케치업이나 3ds max 같은 메쉬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혹은 호환을 갖기 위해서는 컨버터를 해줘가지고 뭐 보낼 수 있다, 가져올 수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처음 수업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경우에 애들 그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물어본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면 지네들 깨달아요. 그리고 형님들도 지금 이 뒤로 수업 갈수록 이해가 될 거라는 거죠, 명확하게. 자, 그러면은 좀 나갈게요. 일단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용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다음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거 지금 앞 것도 개념이에요. 이것도 개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개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나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하는데 이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반은 안 까먹어질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자 이제 이 부분 이제 시작을 할게요. 담배 하나만 피고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중요한 개념이 이거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개념도 아까 거 같은 경우에는 라이노의 전반적인 어떤 핵심 포인트들에 대한 용어를 배웠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라이노의 어떤 위계 질서를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시면 잘 보세요. 이것만 딱 설명드릴게요. 묶어서 포인트 있죠. 그 다음에 넙스 커브 있죠. 그 다음에 서피스 있죠. 근데 서피스가 뭐냐면 싱글 서피스죠. 그 다음에 폴리 서피스죠. 자 솔리드 있죠. 점점점 단계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뭐 폴리곤 메쉬는 이건 별도니까 아까 그냥 메쉬화 시키기만 된 거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면은 자 포인트들이 모여서 뭘 만들죠? 커브를 만들 커브들이 모이면 뭐가 만들어지죠? 서피스가 만들어지죠. 그죠? 하나의 서피스 이렇게 보세요. 단일 서피스 이거는 지금 트림드 서피스죠. 딱 보니까 트림드 서피스잖아. 원은 서피스가 될 수가 없고 무조건 트림드 서피스죠. 아니다 그냥 얘는 트림드 서피스, 나머지는 다 언트림드 서피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게 중요해요. 두 개 이상의 싱글 서피스가 모였을 때 폴리 서피스가 말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차이가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두 차이가. 요거를 이제 아실 거고. 솔리드는 말 그대로 폴리 서피스 이상인데 앞뒤가 꽉꽉 막혀 있을 때 캡쉬어지는 거. 이건 지금 이거의 차이점은 뭐예요? 캡이. 지금 저기 라이노에서 솔리드란 말이 어떤 형태의 지금 이 안에 밀도가 있어? 아, 얘는 다 적어요. 그러니까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안이 꽉 차있는 모델이거든요. 라이노는 안이 꽉 차있는 게 아니라 그 라이노의 솔리드라는 거는 그냥 폐곡 막혀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 안에는 텅텅 비어있어요 사실은. 서피스 모델이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 그러면은 네네. 싱글 서피스를 막으면 솔리드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구가 솔리드예요. 구가 솔리드로 간주돼요. 구는 잘 보세요.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또 탐험을 쭉 가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사실 이 개념 알고 뒤에 거는 그냥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정도로 이 앞에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자, 보시면은
일단은 이 포인트죠. 포인트는 포인트예요, 그냥. 근데 포인트가 라인에서는 이렇게 맥스에서는 되게 벌텍스 개념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날리시스 할 때 되게 중요해요. 포인트 개념이. 그래서 포인트에 대한 배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다른 프로그램들과 같지 않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다 커브죠. 잘 보세요. 제가 여기 뭐라고 적혀있죠? 폴리 라인이라고 적혀있죠. 마우스 카만 놔두니까. 자, 보세요.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라인이죠. 얘는 커브죠. 근데 뭐가 차이라고 그랬죠? 두 개의 차이가? 단순 디그리겠죠. 결국엔 나누는 것 자체도 약간은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디그리 차이예요, 그냥. 얘도 다 뭐죠? 커브죠. 얘도 마찬가지. 근데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진짜 하커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택하니까 뭐가 나오죠? 커브도 나오죠. 면인데 왜 커브라고 부르죠? 얘도 커브잖아요. 얘는 뭐 이해가 돼요. 커브라는 게. 그잖아요. 근데 얘는 뭐 라인 혹은 폴리라인 이렇게 나오는데 커브로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라이노의 엔진 안에 들어가면 이제 코딩을 할 때, 그러니까 라이노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C로? C 언어로?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이 추상명사인데 라이노의 2D 오브젝트를 모든 걸 아울러서 그냥 커브라고 칭해요. 그냥 커브예요, 커브. 다 그냥 커브예요. 커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커브 밑에 폴리 서피스가 있고요. 커브 밑에 라인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커브라는 큰 어떤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딱 집으로 와서 너네들을 내가 다 인간으로 부를게. 흑인도 인간이에요. 백인도 인간이에요. 다 인간인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커브니까 느낌 자체가 왠지 커브는 꼬불꼬불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데 결국에는 얘는 다 커브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모든 2D는 다 커브라고 보면 돼요. 네. 라인도 커브.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냥 라인이잖아요. 딱 단일 라인이잖아요. 얘도 커브예요. 그냥 커브잖아요. 오브젝트 타입. 그냥 우리는 라인을 부르는 것 뿐이지 결국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되게 오피셜하게 부르면은 얘는 다 커브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다 커브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될 게 서피스죠. 제가 서피스 하나 만들어 볼게요. 딱 클릭하니까 어떻게 되죠? 서피스라고 뜨죠. 얘가 의미하는 건 사실은 그냥 싱글 서피스라는 뜻이에요. 싱글 서피스. 자, 그리고 제가 불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딱 클릭하니까 얘도 그냥 서피스를 뜨네요. 자, 그리고 또 만들어 볼게요. 얘는 서피스가 아니라 폴리 서피스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솔리드라고 또 있네요. 명령어가. 뭐 헷갈리죠? 이걸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개념 하나 여기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다르게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솔리드라는 개념 자체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여기 명령어가 있긴 있는데 잊어버리셔도 돼요. 지금 이 커브는 아까 했죠? 서피스, 솔리드, 솔리드인데 일단은 단순하게 솔리드냐 솔리드가 아니냐를 구분하는 건 굉장히 단순해요. 막혀있으면 솔리드고 막혀있지 않으면 솔리드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라이노가 지금 솔리드는 그냥 명령어의 모임체계지 사실은 뭐 솔리드에서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솔리드가 아니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없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서피스냐 폴리서피스냐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일이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여기 것들을 빌리면은 자 보세요. 싱글 서피스는 하나의 서피스죠. 다. 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펼치면 하나라고. 예. 얘도 다 개별 서피스. 근데 얘는 한 개 이상 모여졌을 때가 폴리 서피스라는 거죠. 결국에는 솔리드도 폴리 서피스예요. 얘네들도 다 폴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서피스랑 폴리 서피스의 차이만 알면 돼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자, 서피스는요, F10번 누르면은 컨트롤 포인트를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서피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스크립팅이라든지, 그라스호퍼라든지, 별도의 매니퓰레이트를 할 수가 있는 게 서피스라는 거예요. 폴리 서피스는 안 돼요. 폴리 서피스는 F10번 켜볼까요? F10번 띡 켜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폴리 서피스를 위해서는 컨트롤 포인트를 킬 수가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서피스로 만들 수 없어? 서피스를 만들 수,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잘 보세요. 이거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익스플로드 시켜봐요. 익스플로드 시켰죠? 그럼 일단 폭발했죠, 이렇게. 그럼 얘는 다 싱글 서피스죠? F10번 눌러주면, 자, 익스플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F10번 키니까 컨트롤 포인트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예. 그게 싱글 서피스라는 거예요. 다시 옆에서 박스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폴리 서피스인데 형이 얘기했잖아. 싱글 서피스 못 만드냐고. 거기에는 한 가지 법칙이 존재해요. 근데 그 법칙도 말이 되는 법칙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이 두 개의 서피스가 이렇게 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나눴어요. 그 다음에 move 해가지고 됐죠, 이렇게. 자, 컨트롤 J 누르면 조인이 되죠. 조인이 되니까 봐봐요. 폴리 서피스 변했죠. 결국에는 싱글 서피스 하나, 싱글 서피스 하나예요. 두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폴리 서피스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럼 얘를 하나로 만든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드면 돼요. 익스플로드 했죠. 결국엔 개별 개별이죠. 여기 서피스에 가보면 머지라는 게 있어요. 머지. 자, 머지 서피스 있죠. 클릭한 다음에 얘랑 얘랑 클릭하면 머지가 돼요. F10번 누르면은 네,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어차피 예, 요거 보고 누르면 되니까. 자, 그래가지고 지금 됐죠? 자, 그럼 이제 그런 공식으로 제가 이거를 해볼게요. 자, 익스플로 폴리 서피스죠. 일단 익스플로드 시킬게요. 시켰죠? 자, 그럼 머지를 시킵니다. 지금부터 보시면은 머지 어디 있어? 아, 예. 자, 머지를 갖고 이 서피스와 이 서피스 머지 됐죠? 이 서피스와 이 서피스 머지 됐죠? 이 서피스와 이 서피스 머지 됐죠? 됐죠? 근데 얘랑 얘랑 머지가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지금 얘는 사각형을 이렇게 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었으면 이, 그 접는 그 면쪽에 끝까지 다 닿아야지 머지가 가능하거든요. 자, 여기서 머지에 대한 특징, 이거 나중에 뒤에 하는 건데 제가 머지를 또 하나 해볼게요. 제가 이거랑 이거 머지 해볼게요. 자, 머지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개의 서피스의 흐름이 맞아야 돼요. 됐죠? 이거는 머지가 가능해요, 두 개가. 근데 요거 한번 문제 내볼게요. 됐어요. 트림 한 다음에 이건 지금 뒤에 나올 건데 커팅 오브젝트는 루브에서 이 두 개가 머지가 될까요? 딱 맞았는데? 선과 끝이? 네? 머지 해볼게요. 아. 얘랑 예. 머지 안 된다 그러죠. 왜냐하면 봐보세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머지 할 수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그 붙었는데 뭐 멀리 떨어져 있어. 그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잡아가지고 F10 딱 켜보니까 얘는 뭐죠? 컨트롤 포인트가 딱 피트되어 있죠. 딱 맞는. 근데 얘 보니까 여기까지 잘라져 있죠.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마이너가. 그래서 결국에는 트림드 서피스가 장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다시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주거나 이거를 fit라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fit. 여기 fit. 잠깐만요. fit가 아니라 shrink를 시켜주면 돼요. 자꾸 shrink 딱 시키면 딱 갖다 달라붙죠. 붙었죠 지금. 이제 머지 돼요. 이제 머지 돼요. 됐죠? 예. 어차피 지금 개념적인 걸 다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지금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이거는 흐름이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건 상관없는데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머지가. 맞잖아요. 이 종이 보세요. 결국엔 이렇게 접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펼쳐서 보면 이 부분만 머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UV 흐름이 안 맞잖아요. 만약에 똑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그게 머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작업패널에 대한 기준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근데 이런 게 문제가 또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디그리가 1이어서 멀쩡하게 보이는 거지. 만약에 디그리가 기본적인 3이잖아요? 이렇게 돼요. 3이면 돌죠, 이렇게.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이걸 단면으로 잘라서 제가 그리면은 사각형이니까 4점이 평행하게 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결국엔 이거 익스트로 된 게 요거랑 똑같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왜 원으로 변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이런 디그리의 문제와 그 선, 어떤 면의 흐름, 그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의 어떤 그 곧 언트림드 서피스냐, 트림드 서피스냐에 따라서 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싱글 서피스가 중요해요. 자, 다시 좀 정리를 하면은, 포인트는 뭐, 일단 너무나 당연한 저거고, 그 다음에 넙스 커브, 이것도 모든 커브는 다 커브로 보인다는 거죠. 직선이든 뭐든.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는 건데, 봐보세요. 서피스, 라이노에서 가장 장려되는 거는 모델링이 서피스 모델링이에요. 폴리 서피스 모델링이 아니에요, 요거처럼. 애들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요번에 미국 갔을 때도 플랫, 친구가 동생이 있는데 모델링을 막 한 거예요. 근데 막 자기 하더라고. 그 친구는 보면은 막 자르고 붙이고 막 폴리 서피스로 막 헝겊을 대고 난리가 났더라고. 그거 글쎄요. 저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라이너 모델이에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무조건 서피스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라인으로 모델링은 잘한다 못한다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컴플렉스한 그 서피스 그러니까 형태가 있다고 치면은 그걸 얼마큼 단순화시켜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지속 가능한 커브로 그 형태를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략을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옵티마이제이션 부분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장려되는 거는 싱글 서피스인데 동시에 언트림드 서피스. 트림된 게 아니에요. 트림이 되지 않는. 이런 거는 지금 딱 보면 트림드 서피스잖아요. 언트림드 서피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또 다른 질문. 그러면은 전혀 다른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좌우지간 두개 이상의 싱글 서피스가 모였을 경우에는 홀리 서피스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면 사실은 커브 자체는 보시면은 알다시피 잘 보세요. 이것과 이것은 혹은 이걸로 표현한 게 낫겠네요. 이것은 보시면 뭐죠? 얘를 익스플로드 하잖아요. 보세요. 얘는 지금 아까 서피스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갖다 붙이면은 얘는 뭐야? 싱글 커브죠. 싱글 커브죠, 다. 근데 조인이 되면 무슨 커브가 되는 거죠? 폴리 커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커브로 나오죠. 예. 네. 그리고 제가 다시 또 우리 그 서피스 이야기로 돌아가면 제가 왜 자꾸 서피스를 강조하냐면은 라인웨이에 있는 가장 주된 정말 핵심적인 명령어들이 다 서피스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커브랑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폴리 서피스는 가공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서피스 다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익스트루드란 명령어가 있죠. 익스트루드란 명령어는 2D 커브를 가지고 3000면을 만들어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어가 예를 들면은 지금 싱글 서피스에만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폴리 서피스는 불가능하니까 익스트루드 명령어가 유슬리스 하잖아요. 못 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익스트루드가 모든 커브에 다 적용이 돼야지 왜이 커브엔 적용되고 싱글엔 적용되고 멀티엔 적용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좀 정리를 하면은 왜 폴리 서피스랑 싱글 서피스를 제가 줄기차게 계속 나누냐면은 싱글 서피스가 명령어 뭐꼭 스크립팅 이런 걸 떠나서 가공하기가 컨트롤 포인트 하기도 쉽고 여기 있는 다양한 서피스 가공하기도 편하다는 거죠. 물론 폴리 서피스도 가능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서피스에 더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피스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커브 같은 경우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그러한 구분이 없어요. 싱글이든 폴리든. 왜냐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좀또 오히려 복잡하게 만드는 걸 수도 있는데,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라이노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해 주면은, 제가 여기를 익스트루드 할게요. 익스트루드. 어딨어? 치적이네. 익스트루드 커브 했죠? 그 다음에 얘를 잡아서, 이렇게 올렸죠? 자, 여기서 라이노적인 생각은 뭐냐면요. 내가 라이노예요. 내 안에 3D 커브가 하나 있네. 근데 나를 사용하는 사람이 익스트루드라는 거를 쳐서 그 커브 선택했어요. 그다음에 익스트루드 했으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그 커브가 변해서 면이 된게 아니라 커브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가지고 면을 내뱉고 커브는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브는 인풋일 뿐이에요. 이 커브 여전히 살아있죠. 커브를 바탕으로 서피스를 그냥 재생산한 거예요. 커브가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맥스나 스케치는 변하잖아요. 변하거든요. 그 객체가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라이노가 굉장히 이걸로는 명확한 거예요. 뭔가 스케치하는 거 짜기. 왜냐면 인풋과 아웃풋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것들 좀 별도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포인트는 보면은 라이노만큼 포인트에 대해서 많이 배려한 프로그램이 사실 없다라고 볼수 있고 그만큼 라이노가 굉장히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되게 강력한 툴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커브, 직선이 됐던, 뭐, 폴리 커브가 됐던, 뭐, 다각형이 됐던, 다 커브로 총칭된다. 얘네들은 하나든 10개가 모이든 조인해가지고, 어쨌든 커브라는 걸로 다쓸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피스가 있으면은, 이 서피스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이 커브에서 최초 생성된 면들인데, 걔네들은 컨트롤 포인트도 가능하고 스크립팅 모든 것들이 다 적용한 정말 수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커브다. 그러므로 건축은 이 사각 패널에 유지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한 개 이상 모여서 이렇게 조인이 되는 순간은 폴리서피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는 라이너의 어떤 공격적인 그런 걸 쓰기보다도 그냥 어떤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사실 건축물 모델링 할 때 이런 걸 설명해주면 학생들이 그래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싱글 서피스로 해야 되나?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픽스된 거 있죠. 벽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이런 거 명확하게 떨어진 것들은 폴리서피스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어떤 놔두고 계속 이거를 뭔가를 패브리케이션 해야겠다. 그러니까 패브리케이션 하기보다도 뭔가 내가 계속 실험적인 걸 해보겠다. 그런 것들은 그 어떤 히스토리를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저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싱글 서피스가. 그렇다고 해서 폴리서피스 전혀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없이는 또 모델링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사용하되 스킨이라든지 정말 내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어떤 스크립팅을 적용하거나 하려고 할 경우에는 항상 서피스로 놔둬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피스를 지향해서 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서피스랑 폴리서피스를 예. 그러면 그 그라스호퍼에서는 폴리서피스를 못 받아들이겠네?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그거 갖고 뭘 할 수가 없죠. 아니 폴리서피스 그냥 어떤 형태 패널을 못 만들어요. 패널 하려면은 그 면을 쪼개야 돼. 일단 면으로만 무조건 한 개로만. 예. 왜냐면 그게 또 워낙 당연한 게 면을 쪼개려면 UV라는 그런 어떤 좌표값을 사용하는데 UV는요 면에 대한 좌표지 3000에 대한 좌표가 아니거든요. 그런 게 있고 아 참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 전체적인 강좌는 이게 정말 절대 진리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경험하고 터득하고 배우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뭐 이게 제가 라이노를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개연성 있는 부분들 강력하게 이야기해 드리는 거니까 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UV는 결국은 XY 좌표라요? 네. 그러니까 두 개만 있는 거고 그냥 거기서 W라는 방향은 그냥 면의 그 퍼펜더클럼 그 방향인지 이걸 정확히 엄밀히 보면 XY 좌표라고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3차원 공간적 XY 좌표 그러니까 아예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는 그게 라이노 크라스퍼 원원에 있는데 그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예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냐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캔버스가 하나 그렸고 제가 여기다 사람을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이 사람은 지금 2D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2차원에 있는 사람이에요. 2차원에 사는 사람한테 3차원 공간 개념을 설명하면 얘가 이해할까요? 얘는 아무 설명해도 못 이해해요. 왜냐면 3차원에 살고 있어요.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네. 전혀 다른 차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면 여기 솔리드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그냥 개념적인 건데 사실 폴리서피스로 다 설명돼요. 이런 것들은. 근데 갇혀있는 거다 라고 개념적으로 설명해주면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서피스, 폴리서피스, 솔리드가 이제 폴리 메쉬로 이제 전환될 수 있다. 끝. 여기까지가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지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지금 용어랑 용어에서 거의 다 전반적으로 잡혔죠. 그 다음에 이거가 하이어라키를 설명했죠. 위계질서를. 그 다음부터 이거를 해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수업이 들어가는 거죠. 네, 여기까지 저장할게요.